해림 씨는 임윤택의 암투병 사실을 알고서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2년 정도의 짧았던 결혼 생활. 이제는 좀 남편으로 살고 싶고 또 아빠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거의 마지막 순간에는 나한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가정에 그냥 올인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윤택 씨는 리다니가 태어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피붙이 많이 애틋했을 겁니다. 기력이 없는데도 손편지며 선물이며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지내다 보면은 짜증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뭔가 차가 막힌다거나 연인하고 싸웠다거나 부모님하고 트러블이 있는데 짜증나는 일들이 생각하기 쉬워서 많은 거지 생각해보면 행복하고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찾는 것입니다. 부디 하루하루 행복을 꼭 쌓아갖고 대박 로또 행복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다 먹었어? 35번에 걸친 힘겨운 항암 치료. 뼈만 앙상해졌고 몸무게도 3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하루 전날에 눈을 떴어요. 떠서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잠들듯이 잠들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